우리 오늘 캠핑 컨셉이 오지예요, 오지. 아무것도 없어요.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. 전기도 없고 물도 없다고? 진짜 여기는 정말 자연이 다듬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. 골라서 잡아주세요. 우와, 되게 잘한다. 우와. 대박. 진짜 풍부 돌릴 때. 다리네 나가야겠는데요, 진짜? 우와, 진짜 맛있겠죠? 대박. 와, 정말 너다. 너무 잘 익었다. 와. 대박. 노릇노릇하게 익은 것 봐. 와. 진짜 잘 익었다. 보름달이 느끼니? 와, 씨, 이거 어떻게 가? 오, 씨. 괜찮나? 나 갈 수 있겠지? 지금 바짝 긴장한 방에서 속이 빠지겠는데. 근데 사람들이 있다 여기에 있는데.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심을 떠나가지고 이런 곳에 와서 한적하게 캠핑하는 게 어떤 추세예요, 추세. 여기가 정답일 것 같아요. 네. 여기다 텐트 친다고요? 네네, 빨리 침을 내리시죠. 조심해. 아, 물 이렇게 많이 떠가지고. 아니 그러니까 이거 아까 싸울 때 엄청 열심히 싸웠는데 문 열 때 천천히 조심히요. 아직도 나가려면 어떡해. 제가 오지엄에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우리 쌀은 이거 뭐 여기 사실 거예요? 네? 아니 밥 해 먹어야지. 아, 밥을 해 먹는데 뭐 시민 밥을 하냐고. 이거 훨씬 많이 가시. 아니 그리고 이 와중에 책을 왜 가지고 온 거예요? 네? 아 이런 데서 커피 한잔 딱 하는 거 책도 보고 지금 봐봐. 이게 딱 정말 책 보기에 정말 최적의 장소인데 이런 데서 책 한 권 뭐 할 거예요? 이거 진짜 반에 반밖에 안 가져온 거야. 그래도 사실 나 노트북도 가져오려고 그랬어. 노트북을 왜 가지고 와요 여기? 노트북에서 영화도 딱 보고 그리고 음악도 딱 듣고 그래야지. 안 가져왔죠? 아 잘했어요. 너무 잘했어요. 네, 요거 제가 준비한 거예요. 네, 요거 하나가 있으면요, 우리 저, 모든 걸 일사천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살림을 막 훼손하고 이러면 안 돼요. 이게 장작 펴려고 가져온 거예요. 아, 장작? 네, 장작을 불을 피워야죠. 톱은 요건 또 제가 준비했죠. 네. 진짜 캠핑을 온 거야. 근데 무슨 무서워요. 까불지 마요, 그러니까. 어디 누나한테. 와, 뭐 어떻게 하지? 유성 씨만 믿으면 되는 거 맞죠? 저도 저를 못 믿는데 누굴 믿어요? 오늘 되게 심하게 걱정된다, 어때? 진짜. 텐트 쳐보기는 했어요, 근데. 텐트가 뭔진 알아요. 유성 이거 있지, 이거. 아니, 아니, 이거를 바닥에 이렇게 펴, 쭉 펴. 그렇지. 이게 텐트예요. 여기다 이제 대 넣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. 텐트를 하나 빌려온 거예요, 설마? 텐트가... 아니, 그럼 나 어디서 자라는 얘기예요? 아니, 텐트 각자 다 있고 자기가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? 일단 갑시다 빨리. 자 이제 여기가 숲을 그럼 내가 잘 것인데 이걸 내가 왜 쳐요? 아니 내 텐트를 안 빌려면 어떡해요? 아니 오지 캠핑을 오자고 한 사람이 누군데 오지 캠핑을 오겠다고 그랬으면 준비물을 자기가 더 꼼꼼하게 챙겼어야 될 거 아니야. 아무것도 없는데 오면서 아무것도 안 가지면 어떡해? 진짜 하나만 빌려온 거예요? 그럼 나는 뭘 해야 돼? 아 모르네 모르네. 이거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. 여기서부터 제가 넣어서 드릴게요. 자 받아요 그쪽으로. 어머 깜짝이야. 텐트 치다가 우리 의상할 것 같아. 이러다 갈 때 따로 가는 거 아니에요? 그러지 말고 우리 조금 저기 좀 사이 좋은 저 이렇게 조금 유성 씨 네 그래 네, 네. 아유 네 그래도 여기는 이렇게 나뭇가지 많고 그리고 또 공기도 이렇게 쫙 좋으니까 난 조미영 씨랑 의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.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있어요. 저는 괜찮아요. 아 진짜 아 불과 몇 분 전까지 엄청 온갖 신경질을 다 냈는데 자연을 보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편안해지네요. 정말 자연에 감사해야겠네요.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자연을 좀 느끼려고 도심에서 이렇게 한적한 데로 와서 또 자연을 그냥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자연과 하나 되는 요즘에 이게 추세래요. 참 추세 좋아해요. 아니 근데 진짜 여기는 정말 자연이 다듬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나 커피 마시고 싶어요. 알았어요. 그럼 제가 불을 지펴가지고 뜨거운 물을 좀 덮여드릴게요. 불라서 잡아주세요. 여기서요? 네. 우와 되게 잘한다. 자 이제 돌려야 돼요.
조심! 괜찮아요? 네네. 자, 이제 하세요. 그거 손 조심해야 돼. 나 북한식 이렇게 했었는데. 아버지들이 저렇게 톱으로 잘라준단 말이에요. 그러면 엄마가 부엌에서 이렇게 잘게, 이렇게 잘게 잘라가지고 처음에 불 쏘시게 쓸 나무, 그 다음에 불 붙으면 쓸 나무, 요거 정도로 하고. 이거보단 잘했는데. 유성. 어. 이거 반은 잘라줘요. 오케이. 이야. 멋있대. 이야. 우와. 옛날에 다 이렇게 잡고. 이렇게. 어머나! 고생하셨어, 여보. 이런 거잖아요. 아, 깜짝이야. 도끼 들었어. 비켜. 도끼 날아가네. 제가 장작 잘 패고 불 잘 피우는 이유가 북한에서도 캠핑을 많이 했어요. 할 기회가 그렇게 있어요? 북한에 그런 거를? 산에다 소토지라고 해서 농사를 많이 지어요. 가을철이 되면 이걸 많이 훔쳐가니까 경비를 서거든요. 밭경비를. 아. 저희 집은 농사를 안 지었는데 밭경비에 서는 집 따라가서 저는 그냥 이틀씩 3일씩 거기 있었는데 이게 재밌는 거예요. 밤에 불 피워놓고 거기 감자 구워먹고 별 보면서 얘기하고 밤에. 네, 애들이랑 그게 너무 재밌어서 저는 그 가을철이 되면 앞집에서 농사를 많이 했는데 계속 따라가서 그렇게 캠핑 아닌 캠핑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합니다. 불 피우고 이런 거. 불은 잘 피더라고요. 캠핑장들 많잖아요. 이 캠핑장을 특별히 오신 이유가 있으세요? 2주 전에 친구랑 왔었는데 좋아가지고 한 번 더 왔어요. 그럼 친구들이랑 와서 주로 어떤 거 많이 하세요? 그냥 똑같이 고기 구워 먹고 술 마시 노래 틀어놓고 그냥 얘기하면서 그냥 불멍 때리죠. 아, 멍 때리는 거. 아, 그러면 좀 도움이 뭐가 좀 되나요? 뭔가 힐링이 돼요. 그 자체로도 힐링이 돼요. 일단은 밖에 나와서 먹는 거 자체가, 일단 텐트를 치고 먹는 거 자체가 뭔가 특별함이 있잖아요. 그것 때문에 조금 더 힐링이 되면서 그 자체가 저는 더 와닿고 더 좋은 것 같아요. 아, 혹시 두 분은 저 텐트 치면서 싸우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? 아까 망치 막 던지고. 아니,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. 자주 오세요? 네, 저희는 자주 와요. 백패킹을 하다가 힘들고 그러면 여기 좋잖아요, 넓고. 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보면 장비가 일단 다 좋으니까 야외활동을 하기는 되게 편해진 거죠. 아버님, 그러면 캠핑을 오실 때 나는 이거는 포기 못하고 온다, 이거 무조건 가지고 와야 된다, 이런 게 있을까요? 필수 아이템. 먹는 거죠, 먹는 거. 먹는 거. 오면 고기 먹어야 되는 거니까 고기 먹고, 어차피 술 먹어야 되니까 안주기 있어야 되는 거고, 그거는 키트죠. 어차피 캠핑에 꽃이 내가 볼 때는 먹방이 생각해. 먹방이 돼야. 아니,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동안에 고기가 다 있는 것 같은데, 귀향 왔는데 우리 한 점씩 드시면 안 돼요? 드실 거예요. 여기요. 아니, 먹어도 돼요? 네, 먹어도 돼요. 아, 진짜요? 이거 양고기예요? 네. 와, 맛있겠네. 저희 그러면 감사합니다. 아니, 그거 맞아, 아까 그거. 맛있어. 아, 저희 이렇게 막 저희 막 주셔도 되는 거예요, 아버님? 많이 남아요. 아, 그래요? 예전에는 캠핑 오면 그래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랑 이렇게 같이 뭐 얘기도 좀 많이 하고 나눠 먹고 이랬던 문화가 있다고 하던데, 혹시 옛날에는 거의 한 동네가 되죠, 이거. 아. 근데 지금은 각자들 즐기는 거고. 옛날에는 보통 먹을 게 없으면 옆에 나눠주기도 하고. 아. 함께 먹다 보면 이제 술이나 모든 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. 아. 파티가 되죠. 아, 저희도 이렇게 한 점씩 줘가지고요 갑자기 마음이 너무 따뜻해집니다. 너무 자, 와서 감사해요. 좀 드세요. 아니요, 뭐 더 먹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. 일부러 짜놓은 거예요. 아유, 아닙니다. 튀었어. 주방식은 쓰레기. 말 좀 주어, 좀 동사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문장 구사하세요. 성씨 쓰레기라니요. 우와, 진짜 맛있겠죠? 대박. 야, 여기는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포장이 딱 돼서 나오니까 진짜 먹기 편한 것 같아요. 미영씨 쓰레기. 아,
짜잔. 어머 대박. 이게 맥주로 만든 찜닭이에요. 아, 우리 아까 만들었던 거잖아. 네. 근데 진짜 잘 익었다. 대박. 다리 그렇게 하나 주는 거예요? 뜯어서. 네. 야 대박. 와 너무 잘 익었다. 대박! 진짜 맛있다! 네.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말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. 킹핑감 이런 거 해먹는다고? 와 근데 유성 씨 덕분에 제가 이거 처음 먹어보네요. 고마워요. 진짜 맛있어요 근데. 제가 다른 거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딱 이거 하나만 준비했어요. 이거 하나 준비하느라고 다른 거 신경을 쓸 새가 없었어요. 근데 조명줄이 저녁은 뭐 먹어요? 저녁 고기 먹어야죠. 지금도 고기 먹는데. 와 박풍구 시작됐다 이제 또. 대박 진짜 풍구 돌릴 때. 내가 한번 볼까? 네. 어? 안 돼. 진짜 풍부 같다. 뭐 달인에 나가야겠는데요, 진짜? 엄청난 재능을 발견했어요. 그렇죠. 이게 엄청난 겁니다. 이제 얹어도 될 것 같은데? 그럴까요? 힘들어 고생하셨네요. 맛있다. 맛있어요? 바삭바삭하다. 아까 인터뷰할 때 불멍이 뭐 이렇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몰랐는데 실제로 이렇게 와서 정말 멍하니 쳐다보니까 아무 생각 안 들고 맞아요. 힐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왜 이제 캠핑 오는지 좀 알 것 같아. 나도 아까 불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서 한참 그냥 멍하게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. 맞아요. 또 오늘 생각해보니까 불 잘 지피는 거 그냥 북한에서는 그냥 생활이었는데 여기 와서는 이렇게 누구한테 칭찬을 받으니까 이게 뭐라고 내가 칭찬을 받나 하면서도 그런 생각도 들어요. 네. 좋죠. 기분이 좋아지는 네, 것 같아요. 오늘 유성 씨 재능 발견했잖아요. 고향에 있던 생각도 좀 많이 나고 북한 생각나요. 그죠. 진짜 많이 나는 네. 것 같아요. 집에 저녁에 새까마니까 집에서 음식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오히려 밖에 나와가지고 그냥 화로 같은 데다가 불 피워가지고 풍구 돌려서 가마 얼려놓고 저녁도 짓고 이랬었는데 그게 일상일 때는 그렇게 즐겁고 좋은 줄 몰랐는데 되게 편리한 생활만 하다가 오랜만에 이런 옛날에 했던 나무 패고 막 이런 걸 하니까 너무 즐겁고 좋은 것 같아요. 와 대박. 노릇노릇하게 익은 것 같아. 와 진짜 잘 익었다. 진짜 잘 익었어. 진짜 잘 익었어. 감자도 한번 해봐요. 잘 익었어. 잘 익었어. 와. 우와 야 진짜 와 이건 정말 북한에서 해먹던 그 맛 그대로겠다. 아유, 빨리 먹어봅시다. 빨리 먹어봅시다. 네. 진짜 맛있다. 누가 고구마에다 꿀 뿌렸어? 김명 씨. 이제 슬슬 자야죠. 네. 아 근데 우리 텐트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하지? 자. 아 오, 보여, 보여. 자, 자 갈게요. 가위바위보! 이겼어. 여기는 원래 진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. 먼저 들어갈게요. 잘 자요, 유성 씨. 아니, 그럴 거면 왜 해? 그냥 자기가 들어가지. 오, 여기 너무 좋다. 널찍하게 자면 되겠다. 잘 자요. 입! 미영 씨 자요? 여기 불 엄청 좋은데. 나 무서운데. 좀 이따 자면 안 돼요?